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직소는 목공 필수 공구 중 하나입니다. 목재 말고도 플라스틱, 고무, 금속 등 많은 것을 커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은 샌드위치 판넬 정도 빼고는 직소로 거의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힘들고 시간 걸리고 자세 안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직소 활용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소에 사용하는 메탈 블레이드입니다. 이번 작업에서 직소로 금속을 커팅할 것이지만 이 금속날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보급형 하이스강 쇠톱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보급형 쇠톱날은 두께가 0.6mm로 많이 얇습니다. 나중에 내구성이 좋은 고급형 쇠톱날로 교체할 것입니다. 쇠톱이 너무 길어서 잘라야 하는데 날 교체 예정이라 그냥 두겠습니다. 금속 코팅은 저속에서 해야 하는데 2에서 4단계가 적당합니다. 작은 각파이프 하나를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는 속도 확인을 위해 배속 조정 없이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 작업에서 처음으로 잘라보는 거라 조금 버벅이고 있습니다. 각파이프 규격은 15 곱하기 30 곱하기 1.2T입니다. 쇠톱날 끝부분을 잘라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잘라버릴까? 손잡이가 달려있어 컨트롤이 굉장히 쉽습니다. 괜찮네. 정확히 1분 19초 걸렸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처음 잘라본 느낌은 거의 힘이 들지 않았고 손잡이가 있어서 안정적이며 컨트롤이 쉬웠습니다. 몇 번 더 잘라보면 요령이 생겨서 좀 더 정확히 지금보다 쉽게 자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직소로만 커팅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힘 안 들이고 커팅을 했습니다. 이번 작업으로 금속을 자르는 손쉬운 방법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쇠톱을 자르지 않고 사용해서 덜덜거렸지만 길이를 맞춰 사용하면 진동도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직소 활용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